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제가 이제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. 혹시 담화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브랜드 있다면 이렇게 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 열과 성의를 위해서 전해드립니다. 자, 그 전에는 이제 이즈음 때문에 막 그 지하 상가에서건 그 다운타운 어떤 노상에서건 크리스마스 캐롤을 아주 많이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데 자, 뭐처럼 이런 음악 공간에 오셨으니까. 우리 선생님들의 추억을 반출시킬 수 있고 이제 추억을 이렇게 막 기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. 개인적인 어떤 그쪽에 관련 테크닉이 없어서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까 했더니 저는 이 음악 공간이 음악이 걸려서 안 된대요. 그렇지, 안 되죠. 네, 저는 그냥 뭐 아무 거시기 없이 음악 이렇게 러닝하는 거 뭐 아니면 여기 분위기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이게 음악이 흘러서 안 된대요. 네, 저작권 뭐 어떤 관련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음악 나오는 거 다 지워야 돼요. 그죠, 그죠. 네, 다 지워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거 이외에는 할 게 없거든.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빈 크로스비 이 버전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, 예, 크리스마스 캐롤. 음악 배경 음악 그거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? 그럼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? 네, 네, 한 번만. 다른 음악은 다 찾아가 걸리죠. 그럼요. 요즘 유튜브 방송을 못하는 사람은 현대인이 아니에요. 사실은 그런 세상에 이 지금 아날로그의 상징이 근데 음악 LP를 가지고 그렇죠, 그렇죠. 예,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만큼 이쪽에 이 어떤 재미 없어요. 음악과 독서는 기본이지. 그렇죠. 예, 근데 저도 그것이 이제 확장돼가지고 직업으로서 이제 전환 되는데. 오, 영빈님 미리 크리스마스. 한 잔 먹으려면 뭐 집에서 먹지 뭐하러 와. 한 두어 잔은 드셔야지. 아유, 천천히 빨리 오세요. 오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사장님 고맙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아무튼 가끔 음악 감상하도록. 예, 다음에 꼭 들리겠습니다. 예.